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수명 연장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살균제, 당, 그리고 식물한테 치명적인 에틸렌가스를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수명 연장제인데요. 수명 연장제를 잘 사용하면 수명을 거의 두 배까지도 연장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. 가격이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양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이렇게 유리병이 있으면 보통 수명 연장제는 자, 100배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. 요게 지금 보니까 5ml짜리예요. 그래서 물을 자, 100배이석이니까 500ml 정도를 여기에다가 붓고 그리고 나서 자, 100배면 이걸 다 넣으면 되겠죠? 그래서 전체에 수명 연장제를 모두 다 자, 부어서 자, 한번 물을 이렇게 섞어 준 후에 여기에다가 잘라서 꽂아 주면 훨씬 더 좋은 산도 조건 그리고 당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꽃들을 좀 더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. 수명 연장제도 넣기가 어렵고 내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물을 깨끗하게 자주 갈아주고요. 다음번에는 물을 갈아줄 때마다 자,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잘라진 단면이 물을 갈아줄 때 보면 여기가 약간 미끈미끈하게 뭔가가 생겨져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이 도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요. 깨끗하게 줄기를 다시 재절단해 준 다음에 물을 자주자주 청결하게 갈아서 넣어주면 꽃을 훨씬 더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두는 장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자, 이 꽃을 이렇게 물에다가 예쁘게 선물 받은 걸 꽂아서 내가 올려놓는 장소가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요. 안 됩니다. 냉난방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. 이것도 안 됩니다. 항상 이 꽃을 두는 장소는 시원한 곳,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, 그리고 냉난방기에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, 온도 변화가 너무 습기 너무 많지 않은 곳, 이런 장소를 피하고 환기가 좀 잘 되는 장소에다가 두면 최소한 두 배 이상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지금 간단한 가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이용해 보신다면 꽃을 좀 더 예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